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최장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도내 사찰에는 봉축 법요식 대신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기도가 진행됐고 청주공항은 모처럼 여행객들의 발걸음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공을 드립니다. 사찰 입구에서는 신도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발열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의자는 띄엄띄엄 배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축 법요식 공식 일정은 다음 달 30일로 미뤄졌지만 신도들은 간절한 바람을 빌기 위해 사찰을 찾았습니다. 오늘 월치곤 큰 잔치를 하는 건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신다더라고요. 여기 스님께서. 치유를 위한 그 법회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완전무장하고. 청주공항은 오전부터 휴가를 떠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수속 창구에는 대기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전광판은 비행편 안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의 황금 연휴에 제주도로 떠나는 시민들의 마음은 설레입니다. 그냥 원래 3월달이 휴가가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쉬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하루라도 조금 제대로 꽉 채워서 놀고 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청주공항 국내선은 매일 46편인데 대부분 매진돼 하루 평균 6천여 명의 이용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보안 검색 시에는 좀 거리를 둬서.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한 황금 연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